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KBO가 발표한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에 삼성라이온즈 선수 7명이 포함됐는데요. 4년째 빈손인 삼성라이온즈가 올해는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O가 발표한 골든글러브 후보는 모두 87명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라이온즈 선수 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투수 부문에서는 15승 7패, 평균 자책점 3.45로 다승 공동 3위를 기록한 데이비드 뷰캐넌과 11승 6패, 평균 자책점 3.58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최채흥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 10승을 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수 부문에는 타율 2할 8푼 7리, 홈런 19개와 함께 안정적인 투수 리드를 보였던 강민호가 6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립니다. 또 시즌 후반 활약하며 타율 3할 1푼 1리, 홈런 20개를 기록한 김동엽 역시 지명타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루수 부문은 프로 데뷔 처음으로 3할대 타율을 기록한 김상수가, 외야수에는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3할에 복귀한 구자욱과 함께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박혜민이 포함됐습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스포츠 미디어 관계자들의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시상식에서 발표되는데요. 2015년 이승엽과 나바로 이후 4년째 명맥이 끊겼던 삼성라이온즈. 올해는 황금 장갑의 주인공을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굿모닝 스포츠 이양훈입니다.